지금 부산권에서 특이한 점은 좀 비주류로 통했던 어머링 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부산권처럼 어머링 채비를 많이 쓰는 지역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상당히 히트 빈도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링 채비 쓰고 계시죠? 예. 나단 채비보다 지금 반응이 더 좋은가요? 조금 나아요. 조금 낫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오늘 마릿수 상당히 하고 계신데 어머링 채비 쓰고 계시죠? 예. 어머링 채비 왜 이렇게 반응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액션이 좀 낮다고 봐야 되니까. 아, 목줄 길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올 타이밍이나. 예. 하여튼 지금 남다른 조화를 거두시고 계신 가운데 계신 분들 오모링 채비로 지금 재미를 보고 계십니다. 저건 다단 채비고요. 저것도 다단 채비네요. 자, 지금 11m 이쪽으로 지금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장청에 많이 맞추세요. 우리 사장님도 지금 변형 오모링 채비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중간에 봉돌을 달고 애기를 두 계단. 그래서 아까 쌍거리도 두 번씩이나 하셨고. 상당히 조화가 좋습니다. 지금 봉돌이 몇 호 쓰고 계신 거예요? 봉돌호를 너울이 좀 30호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울이 좀 약간 무겁게 쓰시는 편인 거네요, 오늘. 보통 20, 25호 네. 그렇게 많이 쓰죠. 하여튼 보신 것처럼 다른 지역과 다르게 부산권 한치변학시에서 오모링 채비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m, 11m 다치면 한치변학시에서는 최상층이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상층에서 활발한 입질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11시 30분을 지났습니다. 만조를 1시간 남짓 남긴 시간인데요. 오늘 13물인데다가 만조가 가까워지면서 조류가 거의 정조에 가까운 시간이 돼서 그런지 지금 입질이 뜸합니다. 10m, 15m 사이에서 폭발적인 입질을 쏟아내다가 지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오모링 채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두분두분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줄을 길게 써서 애기를 하나만 단 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모링 채비로 바꿨습니다. 25호 봉돌에다가 흰색 DTD 애기를 하나 달아서 한 6마리, 7마리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오모링에도 지금 입질이 좀 뜸해진 상황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집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질이 뜸한 상황인데 또 입질을 받으셨습니다. 오모링 채비인가요? 질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신세계 애기에 님도 잔들 조금 깊은 데서 봅니다. 28을 잃은 거 아세요? 저 추가 몇 호입니까? 25.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뭐 던지는 건가요? 이렇게 앞으로 한 10m 정도 던진 다음에 어느 정도 가라앉히십니까? 8초, 9초 이래 되면 카운팅. 그러면 대충 감으로 지금 원래는 이거 이걸 맞춰야 되는데. 예. 표시를 해놓는데 지금은 대충 카운팅으로 한 20에서 25m. 오모링 할 때 스피링 릴이 더 편한가요? 거기가 아무래도 부상을 하면은. 네. 떴을 때는. 네, 던지기도 편하고. 액션 주는 것도 약간 좀 편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네. 오모링 채비를 썼을 때,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가라앉힌 다음에, 네. 액션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저기서 이제 쭉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온다 아닙니까? 예. 일자로 이제 정지가 되면은 이제. 예. 들었다 놓구나. 천천히 들었다가. 뭐 여기저기.
낚시는 일단 목줄 길이가 있으니까, 쇼크리도 길이가 있으니까 쭉 당기는 입질이 많겠네요. 약간 예민해. 아, 예민할 때는 살짝 당기네요. 그러면 어, 어신이 오는 순간 바로 채는 게 좋습니까? 예, 예. 오르기 채비를 전방으로 한 10에서 15m 던진 다음에 이 조사님은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수신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략 수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질 예상 수심까지 깔아치신 다음에 부드럽게 굽해질 하거나 지금 조금 숏저킹 한 다음에 스테이를 하면서 입질을 기다리는 게 오버링 채비의 효과적인 액션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아, 들리시는 것처럼 동풍이 점점 세지고 노을도 죽을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다시 막바지 입질이 살아나서 15에서 20m, 25m 사이 구간에서 입질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취재하는 짬짬이 낚시에서 거둔 조과입니다. 18리터 쿨러인데 한 4분의 1 정도 얼음을 채웠고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찼습니다. 대충 한 40마리, 40-50마리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단채비를 주로 사용하다가 오늘 오모링 채비를 뭐 절반 이상 사용한 건 처음인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입질이 약을 때, 활성도가 떨어졌을 때 이 특유의 이 채비 놀림 덕분에 유인 효과가 커서 그런지 꾸준히 입질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모링 채비가 왜 인기를 끄는지 실제로 효과적인지 제가 직접 낚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출조하실 때 오모링 채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조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사용했던 오모링 채비입니다. 악조군 속에서도 낚시하는 동안 꾸준하게 입질을 봐서 효과를 대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만에 한 40-50마리 정도 조과를 보장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전체 조과 절반은 이 채비로 낚았습니다. 오모링 채비는 채비 구성이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합사 아주 쇼크리더의 삼각돌에를 연결하고 안쪽에는 20에서 30호 봉돌 나머지는 쇼크리더를 1에서 1.5m로 연결하고 애기, 수평애기 하나를 달면 됩니다. 이 채비가 아주 간단하고 그 다음에 애기 하나가 1에서 1.5m 길이에 그 쇼크리더 연결을 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동폭이 크게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이 나빠서 활성도가 나쁜 상황에서도 애기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서 꾸준하게 입질을 유도하는